진짜 당황했다. 죄송합니다. 천인탕 역할을 맡은 배수민입니다. 감사합니다. 세자매 중에 가장 첫째 딸 역할을 맡았고요. 둘째 딸 이순수 역을 맡은 이태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이순수 역할을 맡은 남보라입니다. 장순철이라는 역할이고요. 차도훈 역할을 맡았고요. 표성주라는 인물을 연기하게 된 윤다운입니다. 부간모 역할을 맡은 정은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청금비 역할을 맡은 손은서입니다. 네, 천은비 역할을 맡은 하재숙입니다. 태임이나 이제 보라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저를 잘 따라줘요.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경산에서 보라랑 같이 촬영을 하는데 화장실 장면에서 둘이 이제 울면서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. 근데 정말 이 친구가 연기를 이제 제가 제 장면을 하는데 울면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. 근데 그런 이제 말투나 행동들이나 이런 게 정말 저를 울컥울컥하게끔 해서 정말 그게 연기가 아닌 진심으로서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저희의 호흡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연기를 하고 있어요. 불의를 보면 못 참거나 뭐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무조건 말하거나 뭐 그런 면들이 좀 순정이랑 닮아 있어서 연기할 때도 그런 나의 모습들을 좀 어필하려고 하고 좀 그런 모습들이 또 드라마에서 임팩트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동안 샛별이 때문에 좀 꽁꽁 이렇게 묶여 있었던 게 좀 이 작품 속에 좀 분출한 느낌이라 자유롭게 좀 숨 쉬는 것 같아요. 와타장보리에서 맡았던 역할은 사실 호구는 아니에요. 그게 좀 잘못 알려진 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호구호구 해서 제가 별명을 그냥 그렇게 그냥 재미있게 그냥 했던 것도 있는데 보라하고 마찬가지로 조금 그런 답답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표출을 많이 하고 싶고 지금은 그런 좀 심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좀 유쾌하고 재밌고 그냥 저 자신이 좀 즐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할 생각이에요.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센 캐릭터들을 맡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센 캐릭터를 맡게 되면 또 좀 잘 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캐릭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극한을 항상 표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교복을 입은 소감은 너무 좋았고 예전에는 이제 좀 동안이다, 어려 보인다 이런 말들이 좀 컴플렉스였고 그런 말들이 싫었는데 이제 나이가 반 50이 넘으니까 그런 말들이 좀 지을 때가 된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또 올해 또 2015년 되면서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니까 이제 나이를 한 기억하기 싫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교복 입고 나 정말 교복 잘 어울린다 말 들었을 때 너무 좋았고 앞으로 계속 그런 말들을 듣고 싶어집니다. 일단 대본에 너무 은비와 표현이 잘 돼 있고요. 저는 현장 가서 그냥 열심히 놀면 되니까 네, 많은 분들 도움 받고 네, 좀 힘들지만 여고생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자꾸 뭔가 은비 역할을 하면서 자꾸 죄송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. 일단은 지난해 24일 날 그렇게 열애설이 났는데요.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시고 잘 됐다 그래 칭찬해 주셔서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. 한별 양도 이제 저한테 잘 됐다고 이런 캐릭터가 조금 저번 거랑 많이 다르니까 잘 해보라고 응원해 주고요. 그 기사 때문에 저희 드라마가 홍보가 됐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시기에 있는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서민적이고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좀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시고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드라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담백한 후라이드가 순정인의 집안이라면 맛있는 양념의 역할은 저희 천은탁 집안이 네, 열심히 활약하고 있으니까요. 네, 기대하고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자.